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11일 토요일 운세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정이 좀 넘어서 녹화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낮에 조금 일정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예, 기다리셨던 분들 죄송하고요. 이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그렇죠. 미리 보는 운세가 아니죠. 지금은 제가 자정이 넘어서 하니까. 개수가 주인공입니다. 개수가 주인공이고, 기해년에 정축월이라고 제가 기둥을 적어놨어요. 문득 드는 생각이 기둥을 적지 말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정확한 운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적을 수밖에 없겠죠. 우선 경자년이 이미 동지부터 시작이 됐지만, 하늘이 자월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현재는 땅이 경자년에게 열려 있습니다. 축월이죠. 예, 저는 지금 여기에 있고요. 사람한테 넘어오는 거는, 그렇죠. 인월이 돼야만 넘어오겠죠. 이때 경자년 띠로 바뀌게 됩니다. 띠는 이때 바뀝니다. 이때가 언제냐고요? 양력으로 2월 4일이나 2월 5일 정도. 이건 2월 4일. 2월 4일이나 보통 뭐 2월 5일.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나지 않고, 2020년 같은 경우는 2월 4일이 돼요. 네, 근데 어떤 애는 또 2월 5일이 될 때도 있거든요. 이걸 저희가 입춘이라고 그럽니다. 예, 네, 진짜 봄이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천간을 적어볼까요? 천간과 지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수는 눈과 비가 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이제 추워요. 춥고, 올해는 좀 겨울답지 않은 부분들이 많죠. 제가 이 동네 들어온 지 이제 딱 3년 돼 가는데, 처음 왔을 때 그해 겨울은 참 눈이 많이 왔었거든요. 제가 눈을 사실 좋아해요. 왜냐면 이제 눈이 없는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참 눈을 좋아하는 편인데 올해는 눈 구경을 많이 못했습니다. 윗지방으로 제가 거주지를 옮기고 나서 꽤 오랫동안 눈을 참 좋아했던 것이 하얗고, 불편한 건좀 있는데 제가 여름에 태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눈이 좋더라고요. 나이가 좀더 들면 눈이 많은 동네로 가서 살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자, 정화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불이에요. 열기고요. 재성이 됩니다. 개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음양도 같죠. 그래서 편재라고 적고요. 그리고 기토는 관성입니다. 예,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관이라고 적습니다. 네, 지금 축축이라고 제가 지금 적어놓은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편관이라고 적습니다. 음양이 같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정화 기토는 다 축월에서 임묘를 하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요 축축 요거 다 임묘지예요. 기토랑 정화랑 에너지를 다 써서 여기 들어가는데 정화는 그래 오늘은 일단 에너지 적을 때 말씀드릴게요. 기해년이죠. 그러면 개수 입장에서 볼때이 해수라고 하는 환경은 무엇이 될까요? 아, 육신 안 적었네요. 육신을 왜안 적었지? 육신 적고 제가 환경 얘기했는데. 하나 빠뜨리면 이렇다니까요. 자, 이거는 얘랑 반대예요. 음양이. 그래서 겁재가 되고요. 이제 환경을 적을 수 있죠. 개수는 기해년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제왕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축토죠. 축토는 해, 자, 축에 순서로 몽둥이 올라오기 때문에 관대가 됩니다. 관대가 되고 중간에 이제 자월일 때는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걸럭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또 하루를 음미를 해보면 뭐가 또쓱 보이지 않나요?
지금 축축병존이 눈에 먼저 들어올 텐데요. 일단 저 축토라는 글자에서는 가라앉는 글자가 있어요. 가라앉는 글자, 그러니까 임묘하는 글자인데 그게 뭐냐면 이미 지금 천간에 나와 있는 정화랑 그리고 기토가 우선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경금. 경금도 여기에 임묘를 해요. 이 축토라는 환경에서. 경금은 인성이거든요. 이 개수 입장에서 보면은 정인이 돼요. 아이고, 글자 잘렸죠? 조금 올렸습니다. 네, 저렇게 정인에 해당되는 경금도 여기에서 임묘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딱 보면 지금 일단 축월의 축일이란 말이에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딪혀 와서 이렇게 쿵 하고 때려주지 않으면 속에 있는 개신기를 쓰기가 힘들어요. 여기도 개신기가 들어있고 여기도 개신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정축월 중에서 저희는 지금 총 30일 동안 이한 달을 지내게 될 건데 약 며칠 동안 개수 영향을 받느냐면 9일 동안 개수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개신기를 다 꺼내쓰고 싶은데 뭔가 뜨거운 것이 오지 않으면 힘들다 이거죠. 힘들다는 말은 일단 축토는 고집이 세요.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의 마지막 글자이기 때문에 여관에서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이 축토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하면 말을 잘안 듣는 글자예요. 그래서 축이 있는 분들은 원곡의 이축 때문에 좀 한고집한다라고 얘기를 듣거든요. 이게 소를 뜻하는 글자이기도 하고 어떤 쇄골랑 차는 묶여있는 글자로 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물상으로는 자라. 자라는 아시죠? 거북이처럼 생겼잖아요. 강에 살고. 그것처럼 성격 자체가 좀 고집이 있고 남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좀 약간 왜고집이 있어요. 또 축은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해자축 겨울의 마지막 글자이기 때문에 얼어있는 냉장고거든요. 얼어있다. 이것은 꼼꼼하다는 뜻도 되고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또 차분하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근데 축축은 다음 봄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뭔가 만들어내는 글자 있죠.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게 기획이죠. 내가 만들어낸다. 리드하는 거. 그런 쪽에 이제 어울리는 글자가 돼요. 이 축이라고 하는 글자가 두 개가 이렇게 환경에 놓이게 되면. 그러면 오늘은 자시부터 해시까지 시간이 흘러가고, 지금 제가 이 녹화를 하고 있는 것도 자시란 말이에요. 이제 시간은 쭉 흘러가겠죠. 그리고 에너지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개수 입장에서는 관대잖아요. 관대에다가 지금 처음에 보면 아직 경자년이 넘어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제왕지란 말이죠. 어떤 의미가 되냐? 자세히 살펴보면 경거망동 해질 수가 있고 어떤 뭐 선포라는 것은 준비가 안 됐는데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시기상조. 여기는 시기상조라는 의미가 좀 있겠네요. 또, 좀 확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한 왜곡, 사실 확대 왜곡. 또, 제가 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그 간섭을 받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고집을 부린다 그랬죠. 소통이 막혀요. 어떤 미디어의 왜곡도 있겠죠? 이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 어떤 뉴스, 또뭐 찌라시, 또 구설수. 그리고 돈을 버는 글자는 아니고요. 돈을 번다기보다 이제 돈 계산하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을 계산하는 날. 남의 돈을 계산해 준 날일 수도 있고요.
주로 이제 남의 돈이겠죠. 이 부분은. 네,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으니까. 네, 이렇게도 또 오늘의 하루의 흐름을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에너지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 해당하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이걸 우주라고 생각하고 풀었을 때, 어떤 누군가의 특정 운이 아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누군가의 소통이 잘안 된다는 뜻은요, 대화를 할때그 사람이 확대해서 나에게 전달을 해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대화를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토요일이니까 약속 잡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주말을 이용해서 투잡하기 때문에 미팅을 잡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스터디 모임에 나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어떤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오늘 일어나는 대화들은 액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중 때 여러분들이 나눴던 대화보다 좀더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바탕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일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갑목 일간 어떨까요? 오늘은 천간으로는 지금 정인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관대지라고 하는 곳에 이제 환경이 놓이게 됩니다. 본인 자아의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경험이나 연륜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검증 없는 어떠한 비판을 하시거나 말을 보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타인과 어떤 이 부분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구설이 생길 수가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은 좀 순화해서 표현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좀 부드럽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셔서 이 이론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뭐 말씀을 뒤에 달거나 관찰을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드러운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위로는 편인이 들어왔고요. 또 아래 환경으로는 이 일간 입장에서 쇠지에 놓이게 됩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훗날을 대비해서 누군가랑 약속을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맺게 되시는 하루가 됩니다. 본인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므로 이 부분을 좀 안심하시고 진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천간으로는 정관이 들어왔고요. 또 아래 환경으로는 병화 입장에서 양지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대외적인 활동이 굉장히 좀 이제 조금씩 커지는 하루가 되고요. 또 주중, 다음 주죠. 다음 주 주중에 어떠한 활동을 대비해서 물건을 수리를 하신다거나 새로운 취미 생활을 오늘 토요일 하루 종일 벌이시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이제 정화를 볼까요? 네, 정화분들은 오늘 압도하는 편관이 들어왔고요. 또 이제 환경으로는 정화 입장에서 인묘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현재 누군가와 조금씩 연애를 하고 있는 여성분들은 오늘 좀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자친구와의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하루가 돼요. 오늘 이성과의 대화가 잘안될수 있다는 거죠. 또 토요일 이어지는 업무. 토요일이지만 일을 하러 나가시는 분들, 출근하시는 분들은 좀 의미 없는 시간 때우기식의 업무가 될수 있어요. 굳이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인데, 출근을 찍고 자리를 채우고 있다거나, 또 본인에게 일을 전혀 맡기지 않는 분위기가 될수 있어요. 왜 왔지? 나 그냥 쉬고 싶은데. 이런 생각 들수 있거든요. 어쨌든 정화분들 오늘 일하시는 분들은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천간으로는 정재가 들어왔고요. 또 환경적으로는 무토 입장에서 양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금전적인 운이 굉장히 상승하시고 이제 발전하시게 되는데요. 금전운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좀 갖고 싶었던 어떤 브랜드의 지갑이 있어요. 고급 지갑을 구매하시게 되거나 또 이제 금전운,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 집안의 낡은 인테리어를 오늘 드디어 벼르고 벼르고 벼르다가 바꾸시게 됩니다. 뭐 화장실 인테리어를 새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아이방을 이제 좀 뜯어고친다거나 그런 소소한 개선 작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제 기토입니다. 기토일관분들은 오늘 위로는 편재가 들어왔고요. 또 기토일관분들께 환경으로는 인묘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외부 활동이 전혀 활발하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약속이나 모임이 상대편으로 인해서 혹은 나의 컨디션으로 인해서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취소가 되거나 또 집에 그냥 칩거하시게 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이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경금입니다. 경건분들은 천간으로는 상관이 들어왔고요. 또 이제 경건분들 환경적으로는 인묘재도 있게 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 또는 게임 같은 거 이제 실내에서 할수 있는 소일거리로 하루를 굉장히 정적인 시간으로 보내시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대화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와 함께 살고 계신 분들, 친구와 함께 살고 계시거나 가족분들과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은 무건 수행을 하시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무건은 이제 말 그대로 말씀 거의 안 하시는 보통 절에서 스님들 보통 그런 거 하시잖아요. 예. 무겁게 입을 정말 무겁게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신금입니다. 네, 신금분들은 식신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신금분들께서 양재도 있게 되겠습니다. 사업체라던가 작업장의 환경을 개선을 하시게 될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인테리어 개선 쪽이죠. 그리고 식욕이 굉장히 왕성해지실 것 같거든요. 오늘 이 식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맛집 탐방에 나설 수 있는 날입니다. 네, 임수 보겠습니다. 네, 임수분들은 오늘 겁재가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쇠지에 놓이게 됐는데요. 가까운 사람들이 본인을 도와주려고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거든요. 조금 거리가 있는 지인분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사소한 기회의 양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또 나에게 어떤 투자자가 되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임수분들이 작가라던가 뭐 영화 감독이에요. 근데 오늘 토요일인데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지인분이나 투자자를 만나서 영화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당신 영화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전적인 투자를 또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마지막이죠. 개수분들이고요. 개수분들은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개축일이잖아요. 그래서 비견이 들어왔고요. 예, 환경적으로는 개수분들께 이 관대지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 가까운 사람들, 가족, 친구, 이런 주변 사람들, 지인들.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에서 어떤 구설이라던가 송사에 말릴 수도 있어서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하고 같이 술만 마셨을 뿐인데, 어떤 말다툼이 벌어져서 경찰서에 잠깐 실랑이 때문에 같이 가게 된다거나, 그래서 좀 곤란해질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고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친구 관계도 오늘 웬만하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주말입니다. 잘 만끽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